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대에 늘 강의하다가 박수 받는데 약간 중독이 됐습니다. 자꾸 박수 받으려고 무대에 자꾸 서는 것입니다. 우리 다섯 분 선생님 오셨네요. 오늘 제가 이제 소관하고 신장 이렇게 강의합니다. 물론 뭐 강의 중간에 자유스러운 분이니까 질문 다시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같이 한 시간 반의 시간이 충분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런 강의예요. 화이트보드가 굉장히 커가지고 좋습니다. 2016년 5월 29일이네요.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신장하고 그 다음에 소화관 총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장 초음파 스캔은 생각외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용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내과의사의 경우에 신장에서 주로 뭐 리날 스톤이라든지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또는 뭐 신장이 떠다지 않게 신장의 종괴성 병변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초음파를 배워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신장에 우선 초음파의 스캔법이 중요하죠. 신장 스캔의 우측 신장, 좌측 신장인데 우측 신장 스캔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신장의 스캔법은 장축상, 단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신장은 비교적 초음파 스캔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리버라는 좋은 민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슈파인에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환자를 데코피터스 이게 레프트라테랄 데코피터스로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간을 적절하게 음양청을 해서 관찰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스캔을 하게 되면 우측 신장 스캔은 이렇게 이제 종단상을 보게 됩니다. 종단상을 보게 되면 장축상을 보는 신장이 이렇게 키드니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리고 여기 간장이 되고 오른쪽 신장이 됩니다. 이렇게 신장이 보이죠. 그러면 이쪽이 상극이고 업고 이쪽이 하극입니다. 이렇게 이쪽이 업쪽이고 이쪽이 로우쪽이죠. 네, 그렇게 보게 되죠. 이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신장의 중심부를 먼저 보고 여기 중앙부죠.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하극을 보게 됩니다. 로포를 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장강 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강 게스이기 때문에 장강 게스를 피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장강 게스가 가리지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장강 게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탐척자의 각도를 변하거나 탐척자의 각도 또는 체위를 변환, 환자의 체위를 변환시키 이렇게 검사해서 로우포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로우포를 보고 난 뒤에 다시 미드를 보고 그 다음에 어퍼포를 보게 되죠. 이런 어퍼를 보게 되죠. 어퍼, 상극부를 봅니다. 이 상극부를 볼 때 관찰해야 될 것이 아드레날 그랜드입니다. 라이트 아드레날 그랜드가 여기 있거든요. 라이트 아드레날 그랜드 요로에 보면 폐 안에 저에코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V쉐이프나 Y쉐이프의 저에코 부분이 보이죠. 이 저에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아드레날 글랜드입니다. 제일 큰 우측 부심이죠. 우측 부심이 됩니다. 부심이 되고 요 바깥에 고액호 부분이 부신을 사고 있는 지방 조직입니다. 지방 조직 이렇게 되거든요. 네, 지방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축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단축상을 관찰하게 되죠. 여기서는 프로브를 여기에 관찰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장축상 비회자 관찰하는데 단축상인 경우는 소간의 가스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시팅 포지션, 아점 포지션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체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의자를다가 의자에다가 받쳐다 등을 기대면 훨씬 환자가 편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면 우측 신장에 이렇게 보죠. 우측 신장에 이렇게 중심에코 복합체가 보이고 여기에 IVC하고 연결되는 리날베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울타에서 기시하는 라이트 레날베인, 여기 라이트 레날 아트리고 여기 라이트 레날 베인이죠. 베인이죠. 그래서 베인이 위쪽에 있고 아트리가 밑쪽에 있습니다. 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일룸 쪽을 신장 심분부를 관찰한 다음에 프로브의 각도를 위로 올려가지고 위로 올려가 위쪽으로 올리죠. 위쪽으로 보고 상부를 상급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하급부를 관찰합니다. 하급부를 관찰하죠. 이렇게. 그래서 초음파 스캔 할 때는 이렇게 프로브의 각도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장의 그 장축상, 단축상을 관찰하고 난 뒤에 탐척자를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그걸 했죠. 여기에서 장축상에서 이렇게 프로브를 내측에서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렇게 슬라이딩하거나 슬라이딩 또는 패닝을 해가지고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장축. 그 다음에는 단축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프로브를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슬라이딩 또는 패닝해야 병변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관찰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신장. 그러면 신장의 초음파에서 그 어떻게 나오느냐. 자,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장축상에서 이렇게 메줄라가 있고 중심 에코 복합체가 있죠. 중심은 자, 요거는 신 수질이고 수질이고 요쪽은 신 피질이 되죠. 요거는 중심 에코 복합체 신우죠. 신우하고 신우 주위에 혈관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연부 조직, 소프티슈 연부 조직이 있죠. 조직. 자, 중심 에코 복합체는 굉장히 고액으로 나옵니다. 왜 고액으로 나오느냐? 이것은 고액으로 나오느냐? 초음파 강한 고액으로. 이제 신우는 안에 그 소변이 들어있는 조직이죠. 그러나 주위에는 혈관이 있고 소프티슈니까 초음파가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초음파는 음향의 매질에 통과하는 그 매질의 그 전파 속도가 틀리는 물질이 있을 때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 에코 복합제는 강한 에코는 신우 주위 조직 혈관하고 음향 반사가 강해가지고 강한 에코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되면 신우가 늘어나고 소변이 차이니까 왜 되겠습니까? 저에코로 나오지 않나요? 내지 무에코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피질은 고에코로 나오죠. 왜냐하면 신피질은 구성 성분이 그로멜루스 사고체이고
proximal convolute tubule distal proximal convolute distal convolute tube 있고 주위에 soft tissue가 있죠. 그래서 강한 반사를 많이 일으키가 고액골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구치하고 혈관이 있죠. 사구치도 혈관이니까. 수질은 저액골로 나옵니다. 수질은 왜 저액골로 나오냐면 추블라 클렉팅 닥터죠. 집합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집합관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소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집합관으로 구성되니까 저액골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수질과 수질 사이에는 버팅 칼럼이죠. 버팅 칼럼입니다. 그 요 안에는 그 혈관이 지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건물로 말하자면 중심액복합체는 건물의 지하고, 그 다음에 수질은 1층이고 피지는 2층이고 버팅 칼럼은 저 건물의 기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중심액복합체 신호주인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요 혈관은 로발라 아트리가 되고 여기 역간동맥 로발 아트리죠. 로발 아트리 되고 여기 아큐에이트 아트리, 아큐에이트 아트리가 되고 여기 인트라 로발 아트리. 그러면 요 아큐에이트 아트리가 바로 피질과 수질의 경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신장은 반생학적으로 한 개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쪼가리가 뭉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쪼가리 쪼가리 요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장하고 저 스프린하고는 쪼가리 쪼가리 뭉쳐졌기 때문에 엔드아트리거든요. 요 혈관이 막혀버리면 요 부분이 지배하는 영역은 임팍이 되죠. 간의 경우에는 한 혈관이 막혀도 다른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신장은 엔드아트리. 그래서 한 혈관이 로발아트리 막혀버리면 그 부분의 영역은 임팍이 되어버리는 거죠. 서로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 부분입니다. 그 키드니에 특히 상극부의 저액호 부분이 뚫려야 됩니다. 저액호 부분. 요거는 예, 시스터가 아니냐 하는데 시스터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신장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피라미드가 되고 연결이 되는데 어퍼하고 로 쪽은 거기 작거든. 작아서 파필라가 한 개로 뭉쳐져가 들어갑니다. 그걸 요쪽 부분은 컴파운드 파필라가 되죠. 그래서 마치 이제 시스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요렇게 파필라가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메졸라인데 수질인데 수질의 끝부분이 파필라인데 요 파필라가 합쳐지죠. 그래서 요 부분이 그 하이포 에코이 마치 시스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병이 아닌 증상입니다. 요 위쪽도 있고 요 아래쪽도 있습니다. 예, 요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신장을 보겠습니다. 좌측 신장은 우측 신장보다는 좀 검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리버랑 좋은 윈도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소화관이 있으니까 굉장히 관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좌측 신장을 볼 때는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투스를 합니다.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투스를 포지션을 취합니다. 환자를 라이트 라테랄 쪽으로 눕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환자를 이렇게 인터코스탈 스캔합니다. 그래서 장축상을 볼 때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관찰하면 좋습니다. 스프린이 이렇게 있으면 스프린이죠. 그래서 스프린에서 윈도를 해보면 신장의
좌측 신장의 상극부가 보입니다. 신장 상극부. 상극부. 그래서 프로브를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신장의 중간 부분을 보고, 좌측 신장의 중간 부분 보고, 또 프로브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좌측 신장의 하극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좌측 신장은 좀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프로브 각도를 좀 조절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브를 신장의 그 장축상에 따라 가지고 스캔 한다 하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장축상이고 단축상이죠. 단축상은 조금 더 관찰이 어렵습니다. 환자를 데코피스로 눕혀가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환자를 시팅 포지션 앉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라이트 키드나 똑같습니다. 라이트 키드랑 똑같이 하일룸을 보고 하일룸 찾고, 여기에 레프트 레날 빈, 레프트 레날 아트리를 찾아가 보게 됩니다만 굉장히 관찰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이랬죠. 장관께서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장에서는 칼라 도플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라 도플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라를 펴가지고 신장의 혈류 신호를 관찰하게 됩니다. 혈류 신호를 관찰하는데 이렇게 신장을 보면 신장이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가 IVC, IVC가 되고 라이트 리날 베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리날 아트리가 가늘게 보입니다. 여기 아울타에서 라이트 레날 아트리, 라이트 레날 베인이 되죠. 그래서 신장에서 리날 아트리는 신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 분지를 하게 됩니다. 분지를 해가지고 갈라집니다. 이렇게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져가 이렇게 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리날 아트리가 신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분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리날 아트리가 여기에 갈라지면 세그멘탈 아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발 아트리, 역간동맥이 되고 로발 아트리가 되죠. 로발 아트리가 이렇게 되죠. 로발 아트리가 쭉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아큐에이트 아트리, 아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인트라 로발 아트리가 되죠. 그래서 리날 아트리, 세그멘탈 아트리, 그 다음에 로발 아트리, 그 다음에는 아큐에이트 아트리, 그 다음에 인트라 로발 아트리, 이렇게 됩니다. 아트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류의 벨로시티를 재거나 또는 그 저 RIPI를 재할 때는 대부분 로발 아트리하고 아큐에이트 아트리에서 예, 집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신장에서 칼라 도플러의 유용성은 첫째는 이제 이 신장에서 퍼퓨전이 잘 되는지, 신장의 신실질의 퍼퓨전이 잘 되는지 이걸 이제 보죠. 혈관이 막혔나 안 막혔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게 소용합니다. 내과적에서는 다이베틱 네프로파시 파시일 때 우리가 이제 리날 펑션하고 예, 굉장히 신혈관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바스큘라 디지즈 아닙니까? 바스큘라 디지즈이기 때문에 다른 글로메로네프라이티스로 생기는 크로니 리날 디지즈는 질환이 경과하면서 신장이 슈링키 때 위축이 되는데,
다이베틱 네프로파시는 엔더 스테이지까지 신장이 모양이 몰폴로지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거지요. 바스켓에 글로메루스가 자체가 파괴되는 게 아니고 베슬의 침범이 많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이베틱 네프로파시 할 때는 우리가 그 혈류의 그 파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이베틱 네프로파시 진행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된 것이 이제 리젝션. 우리가 리날 트랜스플랜테이션 신이식에서 리젝션을 아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펙션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펙션 인플레메이션이 있을 때 이제 그 인플레메이션 부분에 혈류가 증가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보는데 사실은 이 효용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옵스트럭션. 예, 옵스트럭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겼을 때, 예, 그때 네, 네프로시스 이때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날 아트리 스테노시스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컨드리 하이퍼텐션 중에서 리날 아트리가 막혀버리면 레닌 엔지오텐신 메커니즘이 항진돼가지고 하이퍼텐션이 오죠. 근데 사실은 이 도플러스로 총파로서 리날 아트리가 막혔다는 것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리날 아트리 자체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이게 총파상에서 진짜 리날 아트리가 좁아져 있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리날 아트리 얼마 안 되는데 알기가 어렵죠. 리날 아트리가 스테노시스가 왔는지를 직접 스테노시스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로 하느냐 하면 여기에 리날 아트리가 세그멘트 아트리고 로발 아트리가 되죠. 이 로발 아트리의 혈류 파행을 측정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리날 동맥 혈류는 정상 동맥 혈류 파행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아트리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게 정상 동맥파죠. 동맥파죠. 동맥파에서 요 업스트로크가 샤프하게 올라가는데 샤프하게 팍 올라가죠. 그러나 리날 아트리가 스테노시스가 되면 혈류가 어떻게 되느냐? 혈류의 플로우가 난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가는데 요 부분에 리날 아트리가 막히면 요 부분은 혈류가 굉장히 빨라지고 요쪽에서는 혈류가 난류가 되어버린 거죠. 난류, 터버런트 플로우 되죠. 요거는 혈류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좁아지면 혈류 속도가 빠른 걸 측정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요걸 측정하기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로발 아트리 혈류를 측정해 보면 로발 아트리 혈류 파행이 이렇게 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업스트로크가 완만하지 않고 이렇게 처져버려. 이걸 갖다가 펄서스 타르두스 지연파를 하지요. 지연파. 그리고 혈류가 메가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노시스 발본의 혈류 속도가 빨라졌다가 여기에서는 혈류가 난류가 되니까 혈류의 파형이 이렇게 누웠는 아주 약하고 업스트로크가 그 낮은 파 요런 파가 보이면 아 우리가 그 저 혈류가 이쪽에 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CT나 MRI나 다른 검사로서 이걸 리날 아트리에 병변이 있는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장에서 이제 정상 신장은 이렇게 다양한 극이 많습니다. 신장의 정상변이입니다. 정상변이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초심자한테는 신장의 정상변이가 어떤 건지를 알아놔야 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이 버틴주 비유죠. 버틴주 비유.
버텐즈 뷰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메줄라 메줄라 사이에 있는 부분이 버텐즈인데 이 버텐즈가 굉장히 프로미넌트하게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여기 중심에 코 복합체고 여기에 쏙 들어가는 이 보입니다. 이게 버텐즈 비대죠. 비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이제 메스로 오인할 수 있는데 메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칼라 도플러 때 보면 정상 헬류 신호가 이렇게 보이죠. 정상 헬류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변이 아니죠. 신호가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칼라 도플러에서 종계냐 종계가 아니냐는 칼라 도플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종계성 병변일 때는 종계성 병변일 때는 칼라 도플러에서 헬류가 틀린 이게 종계라 하면 종계병을 틀면 헬류가 종계를 둘러싸죠. 혈관이 이래가가 이렇게 혈관이 되겠죠. 혈관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면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내부로 들어가는 향하는 혈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는 종계구나 이거는 종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버텐즈 뷰 다음에 흔히 보이는 것은 이 드로메드리 험프라 하는 게 있습니다. 드로메드리 험프 특히 레프트 키드니에 많이 보입니다. 레프트 키드니에 보시면 스프린이 있죠. 스프린이 있고 여기에 스프린이 있고 레프트 키드니 스프린이 있고 키드니가 요렇게인데 요렇게 벌징하는 거죠. 이게 드로메드리 험프입니다. 스프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키드니는 발생학적으로 하부에서 펠빅 캐비티 생기가 위로 좌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라이트 키드니는 리버에 걸리고 레프트 키드니는 스프린에 걸리죠. 그러니까 레프트 키드니가 라이트 키드보다 높은 위치에 있죠. 그렇지 않나요? 리버는 상당히 크니까 딱 걸리고 스프린은 좀 더 위에 있으니까 작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드로메드리 험프가 레프트 키드니에 많이 보입니다. 라이트 키드니에도 드로메드리 험프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키드니 그러나 이제 레프트 뒤에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드로메드리 험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저 그겁니다. 중복 집합계입니다. 중복 집합계. 더블 펠비스죠. 더블 펠비스. 우리가 이제 신장이 여러 조가리가 합쳐지는 합쳐지는데 완전히 그만 합쳐지지 않고 어퍼 파트하고 로우 파트가 각각 챙겨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음파의 장축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제 어퍼 쪽 이쪽이 로우 쪽이고 이쪽이 어퍼 쪽이죠. 어퍼 쪽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중심 메코 복합체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횡단상을 또 보시면 장치 여기 어퍼 쪽 있고 로우 쪽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각각 유레트가 따로따로 나오는 거죠. 어퍼 유레트하고 유레트하고 로우 유레트가 따로따로 나는데 이거는 유레트로 유레트는 워낙 가늘기 때문에 하이드로 유레트가 안 되면 유레트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신장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더블 펠비스 또 중복 집합계가 흔히 보이는 우리가 정상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변이 중에 하나는 정션할 파렌키말 티켓트. 신장이 이렇게 이제 위에 파하고 밑에 파하고 뭉쳐지는데 여기 이제 뭉쳐질 때 정확하게 딱 그걸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장이 여기에 와가지고 요 신장이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뺏어담하게 붙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디펙트가 생기죠.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트 합니다. 여기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트. 이거는 뭐 정셔널 파렌키말 디펙트 키말 디펙트 이런 말 흔히 보이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제 페탈 로뷰레이션. 페탈 로뷰레이션. 페탈 로뷰레이션 하는 것은 신장의 표면이 볼록볼록한 거죠. 여기 신장의 표면이 일레귤한. 정상은 이제 표면이 스무스한데 이게 이제 신장이 만들어질 때 완전히 좀 하나님께서 만들 때 완전히 이제 스무스하게 시야계가 덜 되는 거죠. 이런 페탈 로뷰레이션이 흔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장의 아노말리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호스슈 키드니. 호스슈 키드니 마제신이라고 하죠. 마제신. 신장이 이제 어퍼폴이나 로우폴이 붙어보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이렇게 되어보는 여기 라이트 키드니, 요 레프트 키드니죠. 키드니고 여기가 이스무스가 되는 거죠. 호스 키드니. 키드니가 붙어버려.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요렇게 여기 보시면 팡크레아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SME가 여기 팡크레아스고 여기 SME고 여기가 아울타가 있는데 요 SME하고 아울타 사이에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스무스가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 SMA하고와 아울타 사이에 사이가 커지고 그 사이에 소프티슈 조직이 보이죠. 소프티슈 조직이 보이게 됩니다. 이 조직이 이제 이스무스가 됩니다. 호스 키드니.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비교적 컨제니탈 아노말리 중에 많은 그래서 물론 이런 걸 이제 감별해야 될 게 리트로페리토네알 파이브로시스라든지 림포마라든지 뭐 림프노드라든지 엔라지먼 이런 건 이제 감별을 해야 되죠. 이런 것이 이제 신장에 흔히 우리가 보는 정상 변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장 내과 의사가 신장 볼 때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입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이제 결국은 신장의 그 유레트라든지 유리너리 브레드라든지 하여튼 신장이 내려가는 길이 옵스트럭션 되거나 뭐 안에서 옵스트럭션 될 수 있고 바깥에 의해서 눌려도 옵스트럭션이 될 수 있고 또는 펑셔널하게 우리가 이제 그 소아에서는 유레트로 베시큘러 리플렉스 해가지고 방광에 있는 이제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리플렉스가 자주 일어나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무슨 원인이든지 신우에서 이렇게 소변 내려가는 기능이 떨어지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됩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뭐 진단이 굉장히 쉽지요. 이 신장 안에 중심에코 복합체가 안에 저에코가 보이니까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CEC가 있는데 고에코인데 요 안에 무에코 부분이 생기죠.
무예코 부위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가장 먼저 의심.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심하고 이게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제일 많은 원인은 이제 에이즈별로 틀리는데 이제 에이즈별로 노령에서는 노령에서 생겼다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이 BPH겠죠. 그렇죠. BPH가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브레드 캔서, 캔서죠. 브레드 캔서나 또는 드물 지만도 여기에 우리가 그 펠빅 캔서, 펠비스에 생기는 펠빅 캔서 이런 걸 이제 캔서 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에서 이런 게 생길 때는 유레트로 베시큘럴 리플렉스죠. 예, 베시큘럴 리플렉스가 많죠. 그 다음에는 임산부에 생길 때 임산부는 당연히 프레그넌시에서 프레그넌시에 한 프레그넌트 유트러스 자궁이 거기 그 외에는 대부분은 스톤이죠. 스톤 대부분은 여러 결석이 원인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 결석이죠. 그래서 여러 결석이 원인이 되고 문제는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여러 결석이 생기면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거든요. 통증을 냈는데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을 후에 보면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보이거든요. 뭐 이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하이드로네프로슈도 하이드로네프 또 드물지만도 드물게 리날 아트리가 컴프레션 되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리날 아트리 컴프레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구에 있는 모 방사선과 선생님이신데 이제 방사선과 전문의도 따고 그러신 분인데 자기 친구가 내과에 살아서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초음파 기계를 이제 사가 이제 초음파를 좀 갖게 놀라게가 이 친구가 가가지고 내과 선생님을 다니면서 자기가 모델이 돼가 이제 기드니 스캔 하는데 내과 선생님 보시면 니한테 좀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자기는 몰랐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술인데 리나 아트리가 유레타를 컴프레션 해가지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됐어요. 자기는 통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있는지도 몰랐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어요. 드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미믹하는 이게 잘 알아요.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아닌데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미믹하는 이게 이제 중요 미믹하는 경우죠. 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첫째는 우리가 파라펠빅 시스템 방신호 낭종이라고 방신호 낭종. 요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방신호 낭종. 방신호 낭종이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신장이 이렇게 키드니 안에 시스트가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낭종이 무예코로 보이죠. 그래서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방신호 낭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펠비스에 인접한 시스트가 우리가 콜텍스에서 생길 수 있고 메줄라에서 생길 수 있지만 메줄라 깊숙하게 그 펠비스에 인접해가 시스트가 생기면 겹쳐져 가지고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보입니다. 또는 이제 펠비스에 인접한 림파틱 닥트가 딜라테이션 경우 림프관 확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도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빈정한 시스터는 대부분 싱글로 보는 경우가 많고, 요거는 멀티플로 보이죠. 멀티플. 바이라테랄 많이 생기고. 그렇죠. 바이라테랄.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요. 요거는 모양을 보면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아니라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비교적 모양이 스무스하고, 또 그 펠비스는 그는 늘어났지만, 안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카릭스는 딜라테이션이 안 됐죠. 그래서 모양이 보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코시가 나죠. 어떻게 나느냐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이렇게 중심액포 복합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기면 좀 뾰족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죠. 요 뾰족한 거는 뭐냐면, 요거는 시누가 확장이 됐고 요쪽은 심배가 확장이 된 거죠. 심배 확장. 심배 확장. 그러니까 요거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죠. 요 모양이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심하면 유레타가 또 확장이 돼 있는 거죠. 첫째. 두 번째 우리가 팔아 보이는 미믹하는 경우는 우리가 린 시누주의 혈관 확장이죠. 시누주의 혈관 확장 확장이죠. 주로 이제 리날베인이 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날베인이 확장이 되면 시누하고 겹쳐져 가지고 혈관이니까 무역으로 보니까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보일 수가 있죠. 그건 뭐 칼날 띄우면 대번 날 수가 있는 거죠. 신후 확장, 신주의 혈관 확장이 주로 신정맥 확장이 많이 생깁니다. 신정맥 확장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오해 미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오해할 수 있는 미믹할 수 있는 질환 상태에서 신장의 신장 중심액포트의 사이누스 리포마토시스, 신장의 패시 어큐뮬레이션, 중심액포 복합체의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신우주의 패시 원래 정상적 있는데 그것이 많이 생겨버리면 저액호로 보입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패스는 고액호인데 왜 저액호냐? 우리 초음파에서 이 신 중심액호 복합체가 고액호로 보이는 것은 신호하고 주위 조직의 음양 계면에 의한 반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패스가 침착이 되면 오히려 그 저 반사를 줄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트가 고액호지만 패트가 부위에 따라서 저액호로 보이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가 생겨버리면 오히려 저액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액호 복합체에서 경계가 불규칙한 저액호, 저액호상이 보입니다. 패시인데 패시스. 그 다음에 드물지만도 요 안에 종양이 생겼을 때 이제 중심액호 복합체 종양인데, 종양은 신세포암이 침유하거나 또는 신세포암 아니고 그 여기 있는 그 펠비스에 생기는 캔사, 신우종양. 신우종양이 생기면 이제 여기 저액호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신우종양은 이제 옵스트럭션을 시키가 부분적인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종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미믹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사진을 찍으십시오. 네. 화면을 꺼주시고.